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제인 니르마르텔비르2알과 리토나비르 1알로 이루어져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이 리토나비르라는 약은 실제로는 HIV, 즉 우리가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인데요. 이거 HIV, 에이즈 치료제인데 너 에이즈 환자 아닌데 먹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팍스로비드라고 해서 한 가지 약 종류인 줄 알았는데 두 종류의 약이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리르마르텔비르 2알과 리토나비르 1알, 요게 바로 한 세트라서요. 요거를 아침에 한 번, 12시간 후에 저녁에 한 번, 총 5일간 복용하게 됩니다. 이 리토나비르라는 약은 실제로는 HIV, 즉 우리가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인데요. 이 약의 상호 효과가 실제적인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리르마르텔비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가닥에 튀어나오고 그것이 잘게 쪼개지고 쪼개진 것들이 곳곳으로 퍼져서 다시 길게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바이러스가 늘어나는데요. 그때 이 가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 3CL 프로테나제라고 하는 담배 효소제인데요. 이 담배 효소제가 이걸 잘게 잘라주게 되고 이 바이러스들이 여러 기관으로 가서 다시 복제를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이 3CL 프로테나제라고 하는 마치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담배 효소제를 훅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르마르텔비르입니다. 리르마르텔비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만을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용했을 때 간의 효소라든지 콩팥에서 걸러내면서 우리 몸에서 너무 빠르게 사라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르마르텔비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고 작용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HIV 치료제였던 리토나비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HIV, 에이즈 치료제인데 너 에이즈 환자 아닌데 먹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토나비르는 실제로 항바이러스의 제재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항바이러스 제재 역할을 하는 그 약물을 강화시키거나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게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기존의 약물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3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구입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60만 명 이상이 계약돼서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도 코로나19 환자인데 나도 약을 먹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주지 않나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차별되지 않는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지속적인 변이가 나올 텐데 과연 팍스로비드가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닥터의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사치료제인 레키로나주, 항체치료제나 렘데스비르, 에볼라 치료제와 같은 항바이러스제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게요. 변이와 변종인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변이로 그 중심되는 RNA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만 변이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팍스로비드는 바로 이 핵심인 RNA가 증식되는 걸 차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변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변이가 지속돼서 변종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약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환영합니다. 팍스, 평화,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온 세상을 평화로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요. 사실 새로운 약품에 대한 기대만큼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1월, 2월에 대한민국에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기저질환이 있고 현재 경증을 보이나 60세 이상에서 선별적으로 빠르게 투약해서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고 또 중환자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연구 결과와 실제 데이터 등을 참고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